저 같은 경우는 저희 고등학교 교복이 너무 예뻐서 그냥 소비자 원과 함께 비 빛나는 우리의 청춘을 오사자 자, 지금부터 원 사장님 사랑해요. 고졸 취준생 분들에게 논술이 조금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낯설었거든요, 조금. 그래서 저는 이 논술을 준비할 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논술 책을 한 가지 구입해서 그 책을 몇 번 읽어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주제를 골라가지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글로 작성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한 해에 출제되는 논술에 주제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구한테 논술 시험 봤던 주제 뭔지 물어봐서 그것만 공부해 가는 것도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쁠 때 되게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제였거든요. 근데 주제가 명확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글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파악해서 쓰라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처음 봤을 때는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가 진짜 커서 놀랐어요. 칸이 진짜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논술 시험 볼 때 나만 좀 많이 못 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저만 한 장 반 정도 쓰고 주변 사람들은 다 두 장 정도씩 막 썼는데 한 장 정도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확실히 맞는 말 같아요. 양보다는 약간 서론, 본론, 결론을 확실하게 딱딱 명확하게 나눠서 표현하는 게 종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질문은 팀장님께서 다른 직원의 잘못을 제 잘못으로 오해하여 혼을 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한 잘못은 아니지만 제가 그 잘못을 커버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언제든 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 팀장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사과를 드린 후 그 직원에게 찾아가 조심스럽게 내용을 전달해 팀장님과 원만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잘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반 정신을 놓고 면접을 봤기 때문에 너무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완전 겸손이고 제가 효진조 장관이랑 면접을 같이 봤었는데 정말 기가 눌려가지고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사실 첫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혼자 면접 연습을 할 때 거울을 보면서 제가 웃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말할 때 하는 나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가지고 면접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질문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효진 조장관 별명이 스마일 효진이거든요. 저는 우선 면접을 보기 전에 한 200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변형된 질문이더라도 어떤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유형의 질문을 수집을 해서 그걸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영 조사관님과 비슷한 방법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이 뭐예요? 주말에 뭐 하세요? 이런 질문들, 비슷한 질문들을 모아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달아서 최대한 많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분처럼 되게 부지런한 성격이 아니라서 리스트를 처음에 달았는데 어느 순간 제 풀에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제 경험에다가 질문을 끼워넣는 식으로 했습니다. 되게 영상을 찍는 것도 엄청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영상을 처음에 찍어서 보니까 엄청나게 동공지진이 일어나고 있길래 그렇게 빠르게 고치겠다고 생각했던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스터디는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주변에서 면접 보셨던 분들께 조언만 구하는 식으로 해서 혼자 하는 게 편해서 혼자 하거나 친구 한 명만 놓고 질문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같은 기업 붙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를 하고 다른 기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으면 같이 준비하는 식으로 했고 스터디를 한 번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준비할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되게 많은 도움 주셔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랑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 오픈 채팅으로 오픈 채팅으로 그때 면접도 같이 보고 그냥 스터디 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랑 하니까 확실히 긴장도 되고 실전 같더라고요. 저는 따로 대면 스터디를 진행하진 않았고 현직자 관련 후기 사이트나 블로그 그리고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온라인으로 수학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특성화고 진학한 이유 물어보면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되게 사소한 이유로 영어랑 수학이 많이 약해서 대학교에서는 제가 좋은 성적을 내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특성화고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어랑 수학을 못하는 거지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이 다 영어랑 수학을 못해서 특성화고를 선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고등학교 교복이 너무 예뻐서 그냥 단순한 이유로 선택을 했었는데 막상 수학을 하고 나니까 회계나 그런 사무 관련 지식들이 너무 흥미롭게 느껴졌고 모두가 처음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 점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영 조사관님 학교 교복을 알고 있는데 정말 예쁘게 생기긴 했습니다.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은 특성화고 전형, 재학 전형으로 대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어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된다면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소비자원이 고등학교 졸업 재학, 직원분들한테 대학을 가는 길을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공공기관 채용 Q&A를 찍고 있긴 하지만 고졸 취준생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학교 등급이 좋다면 충분히 인서울로도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졸 채용의 합격은 아무나 할 순 없지만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됐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길을 헤매던 발자국은 지도가 된다는 말로 엄청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요. 지금 모두 다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본인의 인생에 발자국을 남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준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좌절하고 실패를 겪어서 되게 쓴맛을 느꼈지만 이것이 다 저의 성장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기업 준비를 하다 보면 계속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순간에 나는 공기업 취업을 포기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성공은 수만 번의 실패를 감싸준다라는 말이 있듯이 취업하게 되면 그동안 했던 고생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 띄워주실 분. 소. 소름 끼칠 것 같아. 비. 비디오에 나온다면? 자. 자, 여러분 잘 보고 계신가요? 원.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소. 소하게. 비. 내리는 날. 사. 자, 우리 모두 함께. 원. 원하는 걸 해봐요. 소. 소. 소비자원과 함께. 비. 빛나는 우리의 청춘을. 오. 사. 사. 자, 지금부터. 원. 사장님 사랑해요. 저희 팀은 되게 칭찬 감옥에 저를 가두시거든요. 되게 사소한 일이라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힘이 나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쟁조정 총괄팀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처음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 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피해고제 총괄팀원 분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첫 출근 후부터 지금까지 음성에 적응하는데 위해정보팀 팀원분들의 도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탕비실 간식을 열심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많이 사랑 합니다. 와. 와.